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주 목소리 기부자로 활동하게 된 조향지라고 합니다. 사춘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요. 결혼 전에는 아나운서로 일을 하면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결혼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이런 저의 재능은 차츰 묻어두게 되었고요. 열정도 함께 접어두게 되었습니다. 저는 엄마가 필요해 라는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목소리를 기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제 속에 있는 이 열정들이 마구마구 꿈틀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일에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다시금 찾는 계기가 되었고요. 무엇보다 기부라는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 뜻깊습니다. 제가 사춘기에 자녀를 둬서 그런지 그런 사연을 읽을 때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번 주 속마음버스에 참여하시는 사연의 주인공 모두에게 저의 목소리가 작은 위안이 된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소통과 공감이 우리의 세상을 따뜻하게 데울 때까지 많은 분들의 참여도 기대하겠습니다. 늘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